공기도 차갑고 바람도 불어 오늘 하루도 꽤 추웠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 눈은 거의 그쳤고요. 충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에 잠깐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충남 일부와 호남 지역에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뚜렷한 눈비 소식도 없어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 전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 중부와 남부 일부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추위가 잠깐 풀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 전주 영하 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눈이 오겠고 계속해서 매서운 강추위가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